Hi, I'm Kai, and here are my top 5 performance looks. Like 파란색 저고리라고 하나요? 일단 거기 앞에가 이렇게 묶여 있고 그 위에 또 현대적인 의상을 리폼한 조끼를 입어서 옛 느낌도 나지만 현대적인 의상으로 또 재해석한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그런 전통적인 느낌과 함께 또 요즘에 있는 그런 힙한 바이브를 섞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피치스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것을 그대로 의상에 녹인 것이기 때문인데요. 이 옷과 이 곡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뮤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옷들이 나오는데요. 강한 옷보다도 저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더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뒤에 있는 세트와 함께 좀 어울리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파란색의 옷을 또 찾아서 입었고요. 그와 또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약간 하늘하늘하게 거리고 팔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여기 되게 커요, 품이.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부드러운 선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의상을 고른 것 같아요. 사실 도미노 의상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. 사실 음악 방송에서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그 전까지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에서 이제 도미노를 최초로 보여주냐 아니면 여기서 보여주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어가지고 저희한테는 어떤 의상을 정확하게 입자라는 게 약간 끝까지 픽스가 안 났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춤출 때 모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저기 있는 모자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캐주얼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이제 노래에 맞는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강렬하지만 좀 심플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강렬하다고 하면 굉장히 센 의상을 입어야 되겠지만 좀 그거와 더불어서 꾸민듯 안 꾸민듯한 그러면서도 강렬한 그런 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사실 뭐 의상을 입고 그 곡에 맞는 컨셉에 맞는 무대를 하면 저도 역시 물론 집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울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, 막 엄청 막 크게 뭐 좌지우지 될 만큼의 뭐 몰입도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근데 보는 사람이 저의 무대를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 항상 의상에 꼭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그 컨셉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옷을 가장 선호하고요.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춤출 때 그 자체는 제 몸 선이 많이 드러나고 제 춤을 췄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의상, 옷 이런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이 의상을 보시면 뭐 가죽 바지도 마음에 들고 올블랙인 것도 마음에 들지만 아무래도 모자가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. 이 모자가 그런 신비로움을 배로 좀 증가시켜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싶을 텐데 이렇게 막 보시다 보면 약간 감질맛도 나고 조금 막 벗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. 그랬을 때 딱 제 모자를 벗었을 때 나오는 그런 시원한 느낌? 그러면서 베일에 가려진 무언가가 드러나는 느낌?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가죽으로 된 바지를 입으면 좀 땀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솔직히 좀 불편하긴 했는데요. 어차피 한국 추는 거라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했고요. 또 모자가 시야를 많이 가리더라고요. 근데 또 시야를 오히려 가리니까 또 집중이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집중도 있게 춤을 춘 것 같고요.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뻔하지 않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
의상을 풀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카이 필름이라는 영상에서 입었던 옷인데요. 그때 이제 모자를 쓰고 딱 모자를 던지면서 시작이 돼요. 일단 큰 그림은 집에서부터 무대까지 집에서 고민을 하고 어떤 무대를 생각을 할까 영감을 얻는 거에서부터 만들어내고 무대에 올라서기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무대에 올라서서 모자를 던지면서 수트를 입고 시작한다.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. 이 자체의 룩이 마음에 들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제가 갖춰 입은 수트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. 평상시에는 절대 쓰리피스 수트를 입지 않죠. 캐주얼하게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. 사실 뭐 스타일의 한 가지에 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의 목표가 옷을 살 때 평생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자 라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본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블레이저면 색깔별로 예를 들어서 모으면 예쁜 것들을 모으면 평생 입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본템 평생 입을 수 있는 기본템을 다 모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옷을 구매를 하는데요. 제가 10년이 됐거든요. 데뷔한 지 다 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좀 또 이것도 평생 입을 수 있지만 좀 많이 벗어난 스타일을 한번 사보자 해서 다양한 옷들을 좀 요즘에 사고 있습니다. 같은 경우에는 이 코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코트를 입었을 때 항상 전 싫었어요. 춤출 때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춤을 출 때 가장 중요한 건 좀 춤선이 보여야 된다. 코트를 입으면 춤선을 많이 가려서 입는 걸 좀 꺼려 했었는데 이 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또 코트가 이렇게 딱 몸에 붙어서 딱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춤출 때 아무래도 춤선이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. 춥겠다. 네, 춥겠다.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뮤비 촬영 시작했던 게 겨울쯤이어가지고 이거 입으면 닭살 많이 돋겠는데 이런 생각 했었고요. 패션쇼를 보거나 하이패션을 봤을 때 저런 걸 뭐 어떻게 입어? 아니면 너무 과해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시도를 하고 어느 순간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입으면서 유행이 되기도 하는데요. 그러한 도전들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떠한 영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으로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고 또 더해주는 것 같아요. Thank you for watching and let me know which outfit you like the most in the comments below. Bye!